안녕하세요. 포토피플 자몽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시흥에 있는 광곡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는지 한사영 TV와 함께 살펴볼게요. 광곡지는 수도권에서는 동물머리 세미원과 함께 가장 큰 연꽃 단지인데요. 넓은 장소에 다양한 종류의 연꽃이 피어난답니다. 오늘은 지난번 군남지 연꽃에 이어 광곡지에 피어나는 연꽃을 어떻게 촬영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른 아침 해 뜰 때와 해질 무렵에 촬영하는 연꽃입니다. 일출 일몰 시 태양과 함께 연꽃을 촬영할 때 일반적으로 태양빛이 강하기 때문에 예제 사진처럼 태양을 작게 넣거나 연꽃 혹은 구름으로 가린 후에 햇볕이 내리쬐는 방향으로 빛과 색의 힘을 강조하는 연꽃 풍경으로 구성하면 좋답니다. 이 사진은 여명의 빛을 배경으로 표현한 연꽃 사진이랍니다. 이때 연꽃을 실루엣으로 어둡게 표현해도 되지만 예제 사진처럼 반 실루엣으로 하면 느낌이 또 다르답니다. 어떠세요? 노을빛 속 와인 한 잔의 낭만이 느껴지나요? 이 사진은 반영 사진인데요. 수련 혹은 물 위에 피어난 연꽃을 촬영할 때는 물이 비친 반영에 빛과 색을 최대한 드러내는 것이 좋답니다. 탁한 물빛도 후반 보정을 통해 맑은 느낌으로 표현해야 연꽃의 아름다움이 강조된답니다. 연지 가장자리에는 자풀이 있는데요. 떨어진 연잎을 이력 편주처럼 사군자 느낌의 사진으로 구성해도 좋답니다. 연꽃은 비가 올 때 촬영해도 좋은 소재랍니다. 빗줄기가 약할 때는 배경을 어둡게 하여 빗줄기를 드러내고 연지에 바로 떨어지는 빗줄기는 물이 튀는 모습과 연꽃을 함께 보여주면 좋답니다. 비와 함께 바람 불 때도 많은데요. 바람과 함께 넓은 잎이 너울거리는 모습은 그냥 바라만 봐도 아름다운데 사진으로 표현하면 더욱 멋지답니다. 이때 촉각과 청각도 느껴지게 제작하면 좋답니다. 그리고 바람 느낌을 표현한다고 셔터 속도를 너무 길게 결정하면 주제인 연꽃도 심하게 흔들리는데 바람 속도에 따라 15분의 1초에서 80분의 1초 정도로 촬영 후 모니터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연꽃을 주제로 한 한시나 현대시가 많은데요. 사진으로 표현하는 연꽃시도 멋지니 적절한 소재를 찾아서 시적 운치가 드러나게 촬영해 보세요. 오늘은 일반적인 연꽃 사진 촬영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연꽃 촬영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꽃 촬영과 관련한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광곡지에서의 연꽃 촬영 잘 보셨나요? 여러분과 한사영 사진가와 함께하는 행복한 사진 여행. 지금까지 한사영TV 포토피플 자몽이었습니다.